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선택이다. 긍정적인 쪽으로 뜻을 가질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떤 뜻을, 내가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뜻, 아, 나는 나을 수 있구나. 아, 이 긍정적인 뜻, 아, 이왕이면 용서하자. 용서하자. 같이 거. 이런, 아니면 뭐예요? 속으로 꽁! 하고,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네가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 다 꺼져요. 그건 나의 선택이야. 아시겠죠? 정말 우리 일란성 쌍둥이 꼭 같은 환경에서 꼭 같은 밥,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부정적이죠. 엄마는 얘들을 사랑하는데. 네. 저도 딸을 둘이 키우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빠한테 유감이 많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언니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데. 와, 꿈에도 꾸지 않던 생각. 그 애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 하여튼 언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는 한이 맺혔어. 왜 아빠는 동생만 그렇게 사랑했냐는 거죠. 와, 정말 철퇴를 맞은 거지. 응? 그 둘 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전자 얼마나 꺼졌겠어요. 응?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아빠는 둘 다 너무 이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걔들의 눈에는 뭐예요? 아, 아빠는 언니만 사랑하는 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인간은 그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 의처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택도 없는 생각을 한다고, 마누라가. 나는 우리 마누라 제일 이쁜데, 이뻐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참, 근데 우리 집 사람 칭찬할 점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의심 안 해요. 와, 그거 의심받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우리 딸 둘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 근데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지배합니다. 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물질을 지배하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그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 전자파 그러면 이 파동이란 말입니다. 이 파동에는 아주 뭐예요? 좋은 파동이 있어. 부드럽고, 예. 이 좋은 파동이 우리에게 좋은 파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를 통과하는, 그 전자파가 있어요. 그, 우리 사람 몸 안에서는 항상 전기가 생산돼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몸이 사실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를 받아들이고 살아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전기가 있어. 그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태양 빛은 전자파예요. 전자파. 그래서 이 전자파에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아주 주파수가 빠른 전자파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전자파를 X광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파수가 어떻게 이제 점점 늦어지고 파동이 예, 이 파동이 아주 부드러워지면 그런 파동은 알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 알파파가 흐르면 우리 온 몸에 흐르는 전자파가 알파파예요. 알파파 아주 부드러워.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흐르는 뇌파는 베타파란 거예요. 자, 그거를 뇌파 사진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사람들의 뇌파, 하루 종일 흐르고 있는 뇌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좋은 뇌파가 아니에요. 왜 좋지 않아 보여요? 이런 것이 흐를 때도 있어요. 이런. 이거는 뭐예요? 부드러워요. 이게 바로 알파파를 닮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날카롭죠. 그렇죠? 이게 언제 이런 뇌파가 흐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생긴 대로 이 뇌파 생긴 대로 어떻게 생겼어요? 까칠하게 생겼잖아. 그 까칠한 생각을 한다니까 짜증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계속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고, 예, 또 중심이 잡히지 않고, 예. 그래서 이런 뇌파를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뇌파가 그러고 있으면 자꾸 잡념이 끊임없이 들어요. 잡념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잡념이 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잡념이 들어온다고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딸 둘이도 다 무슨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아빠는 동생만 사랑한다. 우리 아빠는 언니. 그런 생각을 들여서 그거를 선택해서 그거를 꽁 하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선택한 것은 결국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 딸들의 유전자가 자꾸 꺼져.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는 그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동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딸 둘인데, 큰 딸이 딱 태어났을 때는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왜? 안 이뻐! 안 이뻐요! 응, 아직도 별로 안 이뻐, 우리 큰 딸은. 그 사실은 제가 더 사랑한 것은 둘째 딸이 맞아요. 이제 그래서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딱 태어났는데, 요거는 인형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둘째 딸이 더 뛰어났어. 용모도 뛰어났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뭐 뛰어났어. 얘는 천재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된 줄 아세요? 텔레비전 방송국 앵커. 앵커가 됐어요. 그, 미국서는요, 앵커라 그러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서는 이제 이 PD들이 작성을 해주면 그 원고를 읽어요. 그, 아나운서들은. 예. 근데 미국서는 앵커가 되면요, 자기가 작성합니다. 자기가 작성해서 결재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앵커한테 설설 켜요. 그 당시 LA 그 시장이 아주 유명한 흑인 시장이었는데, 톰 브래들리라는 시장이었습니다. 멋있게 생긴 키도 크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앵커였어요. 우리 딸이, 27밖에 안 되는 교육에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 톰 브래들리도 자기한테 슬슬 긴데. 뭐, 앵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한 문장이라도 뭐예요? 좋게 써서 나와서, 발표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 걔는 완전히 스타가 됐어. 그 LA 시내에 막 여러분 그 간판 큰 간판 있잖아요. 막 여기서 막 저까지 간 간판 탁 해서 보면 그 남자 앵커하고 우리 딸 여자 앵커 탁 둘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저도 날렸어요. 누구 아빠라 그러면? 그게 이름이 미아였어. 미아 리. 미아 리의 아빠다 그러고, 와!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걔는 그 앵커가 될 소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아주 따지는데, 이론이 막 정확해.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앵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 얘는 미국서 태어났어요. 영어가 막 잘 되잖아요. 영어가 뭐 한국말보다 더 잘하니까. 그 저는 한국말이 더 쉬운데 말다툼은 영어로 해야 되거든. 영어를 좀 엉성하게 하니까, 얘는 막 정확하게 막 때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영어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둘째를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생각 속에는 아빠는 언니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자기가 괴로운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저도 답답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뇌파야. 이 베타파는. 그래서 스트레스파라고도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잡념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베타파가, 이 삐죽삐죽한 베타파가 부드러운 파로 바뀌어요. 저절로. 저절로 바뀐다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예. 네. 그게 바로 이 알파파예요. 와, 정말 아름답고. 그러면서 좋은 물질이 뇌세포에서 막 생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해요. 아, 잘 될 거야. 뭐 걱정하지 말자. 네. 이렇게 그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정적, 야 이거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파가 촥 되면 꺼져 있던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가 탁 켜져요. 그러면서 아 마음이 기뻐지고,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 예. 아, 이제 그렇게, 예, 변한. 그러면서,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켜지고. 왜? 왜 꺼진 유전자 켜져요? 뭐를 받으니까? 생기.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아요. 기. 근데 뉴스타트에서 얘기하는 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기하고는 달라요. 이 뉴스타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는 생기야. 왜?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 조절해. 꺼져 있으면 유전자를 켜주고. 그런 기아요. 그래서 생기. 그냥 이제 한방 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넣을 때 기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 기는 사실은 생기가 아니고 자기예요. 전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기가 센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에 땅도 기가 센 땅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아리조나, 주에 가면,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세도나, 예. 세도나 가면, 세도나 가보셨어요? 예. 가면은 경치도 좋고, 근데 거기에는 아마 지하에 이 자기가 센 그 바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땅에는 자기파가 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하와이도 빅 아일랜드, 그 이제 화산 터지고 하는 거기에는 이 기가 자기가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도 이런 전자기라는 기가 필요해요. 왜? 그 전자기파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좋지 않으면,
사람이 뭐가 없어요? 귀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전기로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필요해.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는 이 생기라는 것은 그 같은 우리 몸의 전자파가 흐르는데 우리 몸에 흐르는 이런 뇌파 같은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제가 생기를 옛날에는 생명파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파, 생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이러한 생체, 이게 생체 전자파예요. 자, 근데 이 전자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오면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기파가 아니에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 안에 생기가 있다고 그랬죠? 아름다움 안에 그 생기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아, 뉴스타트에서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정말 살 수가 있구나라는 이 진리로부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알므로 받는 길을 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몰라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내가 그걸 느끼고 내 마음을 열고 아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아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럴 때 방금 우리 캐나다에서 오셨던 김성욱 씨, 와 이분 말씀이 맞네. 나는 믿어. 그러면 이 강력한 생기, 그러니까 생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알므로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알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신뢰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탁 믿으면 그것이 생기로 들어오면 이 생기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즉 전기죠. 생기가 전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이제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와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그래 난 이거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럴 때 이 생체 전자파가 확 증폭이 된다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파보다는 뭐예요?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전기, 태양광선은 에너지거든. 그렇죠. 그 전기 에너지야. 그 전기 에너지가 음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또는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 탄수화물 속에 사실은 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탄산가스로 나가고, 그 다음에 물은 소변으로, 땀으로 나가고, 우리 몸에 남는 것이 바로 전기예요. 그 전기 에너지가 강해야 돼. 그 전기 에너지를 강력하게 증폭시켜주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증폭시키면 우리의 모든 생리적 현상이 어떻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동할 필요가 있어. 와,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자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자. 에이, 그 길 막혀. 맞다. 아이고, 그 길에서 몇 시간 보내야 되잖아. 에이, 막 그냥 집에서 푹 쉬지 뭐.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설악산이란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생기를 받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아름답다. 그러면, 전기, 자기파, 전기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파, 전기, 이것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약화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기는 전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천불동 계곡에 갔다 왔는데, 예. 여러분, 꼬박 7시간 걸었어요. 근데, 또, 바로 그 전날에는 소금강에 갔다 왔어. 소금강도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소금강은 사람이 안 많아요. 잘 몰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소금강 가서 그날 한 4시간 걷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예, 이제, 천불동 계곡 7시간 걷고, 그래도요, 안 피곤해. 왜요? 생기를 받으면 안 피곤해요. 소금강 가서도,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소금강 갔다 오고, 천불동 계곡 갔다 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됐어. 시간이 일주일이 경과했어. 전기, 뭐, 전자파 이런 것은 일주일 지나면 없어. 그러나 생기는 그 일주일 후에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오늘 저녁에도 정말 천불동 계곡 좋았습니다 하면 일주일 전에 받았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게 생기의 특징이에요. 시공을 쳐. 네. 와,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네. 그러나, 본래 기, 우리가 흔히 기라고 부르는 이 전자파, 자기파, 뭐, 있는 이것은 물리적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와, 정말 아름답구나를 내가 깨닫고 그걸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예. 네. 저는 요즘도, 제가 지난 5년 동안, 5년, 6년째로 들어가는구만요. 동안 배낭에 돌을 넣어서 쥐고 댕깁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힘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면, 우리 동서가, 돈 잘 버는 동서가 있어요. 우리 처제 남편인데, 이런 뭐, 그 아파트 대단지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죽을 좀 쓰고 있다 그러대요. 근데 막 돈이 엄청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인데 너무 비싸서 여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갔던 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뉴질랜드에 밀포드 사운드라는 경치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산으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있는 산에 사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4박 5일 코스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어떻게 했어? 그 5일 동안 쫙 이제 가요. 계속 가서 그러니까 5일 동안 꼬박 하루에 한 7시간씩 걸어야 돼요. 네, 5일 동안. 그리고 이제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하고 그 퓨어드라고 이제 퓨어드 정말 아름다워요. 그 이제 그 구경하고 이제 오는 코스인데 그 산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산 속에다가 아주 숙소를 잘면 뭐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아주 잠자기 아주 다 편안한 숙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일단,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탁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그 경치가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집사람 뭐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또 한 번 더 가자는 거예요. 거긴, 한 번 가봤으면 됐잖아.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가봤어도 또 가고 싶어요. 천불동 계곡 끝에. 천불동 계곡은 가볼수록 좋아. 그런 곳인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동서가, 형님, 제가 이번에 한 건 잘 했는데, 제가 쏘겠습니다. 그, 줬어! 그래서 이제, 공짜로 갔죠. 갔는데, 그때 갈 때, 우리 집사람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가면 각자 자기의 배낭을 메고 가야 돼. 완전히 산속인데, 거기서 뭐, 여보, 나 못 가겠어, 그러면, 할 수 없어, 헬리콥터 불러야 돼. 이제, 그거 얼마나 그, 참, 그까지 가서 헬리콥터 타고, 나오면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봐도, 배낭을 메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가기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의 배낭까지 배낭을 두 개 메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것만 메고 간다면 그건 뭐 대충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낭 두 개를 짚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 배낭 두 개 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4박 5일을 거기서 완주를 했거든요. 완주를 하고, 딱 한국에 오니까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그리고 나도 이 정도 배낭을 메고, 뭐예요? 4박 5일을 이거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0이 됐는데, 이 체력은, 참, 뭐, 과거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역시 그 마음이야. 선택이야.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 아닙니까? 이제 의사들이 의과대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이 60이 지나면 근육이 어떻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근 감소라 그래.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보면, 그건 그래요. 60 될 때까지는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붙을 수 있는데, 60부터는 운동해봐야
소용없어. 근육이 무조건 점점 감소한대요. 그 제가 거기에 갔을 때가 나이가 5년 전이니까 75세 때 갔거든요. 거기 갔다 오고 계속 예, 그 배낭을 두 개 무게로 한 15kg 돼요. 15kg. 이제 메고 운동을 지금 저녁에도 했는데 예, 하면 여러분 근육이 감소되게 뭘 감소가 돼요? 다리가 더 굵어졌어. 예.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여름날 우리 참가자분들하고 이제 뭐 소풍을 간다. 그래서 저 소풍 갈 때마다 배낭 메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박사님 장단지 좀 봐라. 저는 장단지가 가늘어서 이 저 뭐야 이 다리 더운 날 다리 내놓고 짧은 바지 입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런데 장단지를 보래요. 그래서 저도 와 훨씬 고 그, 여러분 현대의학은 다 이게 통계적 이야기입니다. 이건 통계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뉴 스타트는 솔직히 말하면 예외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뭐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라도 하라. 웃기라도 해라. 하하하하. 그러면 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말 그래서 저는 와 내가 80살에도 그 무게의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뭐요 뭐 지금도 등산을 할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 의학계에서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완전히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뇌세포. 자, 60세 이후에는 절대로 근육은 어떻게 증가되지 않는다. 그게 다 통계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뇌세포도 여러분.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 재생하기 어렵다는 세포 중에 가장 재생하기 어려운 것이 무슨 세포냐? 뇌세포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포는 신장 세포다. 세 번째는 심근 세포다. 여러분, 뇌세포가 죽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심장 세포가 죽으면 심근경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간 세포가 죽으면 간, 경색이라고 부르자면 그때는 경화라고 부릅니다. 폐가 이제 폐세포가 죽으면 그것은 폐경화라고도. 그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그러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세포를 심근세포라고 그래요. 그 심근세포가 죽으면 제작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작 안 되고 그 심근세포 또는 뇌세포가 죽은 부위에는 경색이 생긴다. 경색이 생긴다는 말은 굳은 경자는 굳을 경자 아니에요. 굳은 조직이 생긴다. 그 굳은 조직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흉터예요. 굳은 흉터는 다 굳어 있잖아. 그 이제 한번 굳어 있으면 그 굳은 것이 영원히 간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굳은 흉터가, 그 심장 안에 있는 흉터가, 또는 내 뇌 안에 있는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성욱 씨, 아까 간증하신 분도 술 많이 먹고 또 간암, 거기다가 이분은 술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한 40 몇 년간을 B형 간염 환자예요. 그러니까 B형 간염도, 간염 바이러스도 간세포를 막 죽이죠. 거기다가 이제 술도 들어와서 간세포를 죽이죠. 그러면서 면역력은 약해지지. 그러니까 암세포를 못 죽여서, 그래서 결국은 간경화, B형, 만성 B형 간염은 계속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 이제 세 개는 항상 같이 가요. 간염, 만성 간염, 그다음에 이제 간경화, 그다음에 간암. 이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거는 B형 간염도 절대로 현대 의학적으로는 안 낫는 걸로 돼 있어요. 간 경화에 걸리면 절대로 그 흉터가, 간 속에 생긴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걸로 결론. 물론 간암도 안 낫는다. 참 제가 이번에 간암에 걸리신 분이 한번 상담을 왔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안 왔네요. 예. 네. 자, 그렇게까지 제가, 설득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는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인데, 안 왔어. 참, 이야, 내가 그렇게,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건 그렇고. 자,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 김성욱 씨는, 뉴 스타트 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니까, 뭐, 간암 세포는 물론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어떻게? 완전히 죽여서 없어졌고, 그러면서 간 경화가 다 없어지면서, 간이 세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남의 간 이식 안 받아도 뭐예요? 충분히 내 간 가지고 세간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이 심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 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안 하기로 유명한 것이 연골.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왜 걸리면, 이거는, 관절 수술, 그 뭐라 그래요? 인공관절, 여기 본래 관절 다 잘라내버리고, 인공관절 해야만 되고. 근데, 이제는
관절 조직도 그 연골도 뭐예요?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재생될 수 있다는 지금. 근데 현대의학은 생기를 아직도 몰라요. 모르고 재생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보면, 자, 여기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아주 유명한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Adult는 성인이죠.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New Nerve Cells,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봐 뇌세포의 뇌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 수 없다. 그저 뇌에서는 새로운 뇌세포는 생겨날 수 없고 어떤 뇌세포가 죽으면 다른 뇌세포가 그 본래 있던 죽어버렸던 뇌세포를 대체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준다. 그러나 새로운 뇌세포는 뇌에서는 절대 생산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Contrary to dogma. 도그마는 주장입니다. Contrary to는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는 컨트라리하게, 이거는 정반대로 이 말입니다. 컨트라리. 이때까지는 무슨 주장이었다? 뇌세포 내에서는 새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말입니다. 정반대로.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도 does produce. 여기 does produce. produce는 생산한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does를 붙이면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도 새로운, 자, 여기 새로운 뇌세포 여기 있죠. new nerve cells. 그리고 어린 아이의 뇌에서는 몰라도 이때까지는 이 성인의 뇌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반대로. 아, 새 뇌세포가 생산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뇌세포를. 그래서 이 빨간색 세포들이 이미 성장한 뇌세포들입니다. 뇌세포들 특징은 꼬랑지가 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뇌세포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거치면 이런 세포가 나와. 이거는 미성숙, 꼬랑지가 생기려고 하는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3단계를 거치고 나면 완전히 성숙 된 꼬랑지가 긴 뇌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출발점 어디냐? 이런 세포야. 이런 세포를 무슨 세포라 그랬습니까? 스템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템셀은 줄기 세포라는 말이에요. 뇌 줄기.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뇌를
아주 깊이 연구해 보니까 뇌 안에도 뇌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더라. 그래서 뇌 줄기세포가 성장을 1단계로 성장하면 이렇게 되고 2단계로 성장해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성장을 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새로운 뇌세포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는 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성장하고 2단계 성장할 수 있는 뇌세포 성장 촉진 물질을 생산시켜주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뇌세포 재생 촉진 물질이 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그 꺼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아, 내가 재수가 없이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참 재수도 더럽게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뇌세포 재생 촉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안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가 중요해? 그냥 기보다도 무슨 기? 생기가 중요하다. 생기만 강력하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기가 강하다는 그 세도나 아리조나나 그 빅 아일랜드까지 갈 필요가 뭐예요? 없어. 생기를 받으면, 야,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 전기 에너지가 강화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그 전류를, 전기를 받으니까 강화된, 증폭된, 무엇으로 증폭된? 생기로 증폭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강화된. 그래서 모든 몸의 생리적 현상이 강력하고 활발하게 일어나서 재생이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내가 자꾸 맨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 아, 나는 가망 없어. 나는. 아, 미워 죽겠어. 불안해 죽겠어. 이것이 꽉 차면, 여러분, 꽉 차면 생기가 자꾸 어떻게 약화돼. 그 자꾸 기가 뭐요? 기가 막혀 죽겠네. 이래서 하면 이렇게 되면 뇌세포의 이런 재생 현상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치매도 빨리 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긍정적이고 건강한 뉴스타트 생활을 하시면 이런 재생하지 않는다는 뇌세포들도 다시 재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박수!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와서 정말 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던 분이 좋아지신 분들 참 많아요. 뭐를 받으면 된다? 생기를 받으면 된다. 여러분. 자, 생기는 뭐를 알므로 받는 것이다? 진, 선, 미. 그 진선미를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이거는 여러분 술도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도 옛날에 술 좋아했지만 폭탄주를 좋아합니다.
그 폭탄주를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칵테일이라고 그랬어요. 칵테일이 뭐예요? 칵테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칵은 뭐예요? 칵. 칵은 수탉. 암탉은 헨. 수탉은 칵. 칵. 칵칵칵칵칵 한다고 칵. 미국 사람들 닭이 어떻게 우냐 그러고 수탉이 어떻게 우냐 하면요 카코두두두라고 들린대. 우리는 뭐요? 코코 뭐 코코나 카코나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술을 섞으면 수탉의 꼬리 cock, 수탉, tail. 그런데 꼬랑지란 말이에요. 수탉 꼬랑지하고 술 섞는 거하고 무슨, 뭐가 같아요? 수탉 꼬랑지는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색깔의 그 깃털이 섞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멋있어요, 안 이뻐요? 암탉은 그런 꼬랑지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탉은 꼬랑지 쫙 멋있죠. 그러면 그렇게 술을 이렇게 몇 가지 섞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한국산 폭탄주라 그러죠. 그 술도 더 세고 빨리 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진선미를 칵테일로 만들면 뭐가 될까? 예, 그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진실해야 돼. 사랑은 선해야 돼. 사랑이 거짓되면 그 사랑이 아니야. 사랑 가치가 없어. 사랑이 선해야 돼. 정말로 선해야 돼. 사랑이 악하면 그거는 지옥이죠. 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이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야. 최고로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야. 최고로 진실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이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 생기를 강력하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와, 여러분이, 야, 사랑이란 것이 정말로 이런 강력한 생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도록 하는 게 2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생기를 충분히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와, 생기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뭐예요? 지배하고 저 생체 전자파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희망이 생기구나. 그럼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힘 난다. 이제 내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제 그럴 때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예. 유전자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정말 가능한 대로 나의 생각을, 뭐, 나의 뇌파를 무슨 파로 유지하자? 알파파로 유지하자. 알파파를.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을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요. 뇌파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뭐예요? 맨날 내 뇌 흐르는 뇌파는 무슨 파였다? 베타파였다.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베타파가 맨날 하루 종일 밤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어.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야,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맞는 말이구나. 진, 이야, 이것이 선하구나. 아, 그래서 이런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 오셔서 아름답다는 것을 즐기세요. 그죠? 서울 하늘은 쳐다봐도 뭐 아름다움을 느끼기 힘들잖아. 근데 여기는 다 하늘도 푸르고 공기도 좋고 햇볕도 정말 밝은 햇빛이고 그런 것을 그 하나하나를 알면서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날씨 괜찮네. 그러지 말고 이야 햇볕 봐라. 이야 이 하늘 봐.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더 강력하게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가 내 몸을 흐르는 이 전자기파의 그 에너지가 더 강력할 때 내가 힘이 나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걸어도, 안 피곤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을 걷는 사람들은, 안 피곤해! 빌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일본에서 할머니들도 몇 분 오셨는데, 그분들은 일본에서 등산을 많이 했대요. 근데 뭐, 생생해요. 왜? 하면서 뭐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와, 그래서 좀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받은 생기가 약해지진 않아요. 뉴질랜드 한국하고 얼마나 멀어요? 그 거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아, 이 생기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 생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이런 남편들 있죠. 부인이 남편 생기 좀 받으라고 어디 꽃집에 가서 꽃을 다 사다가 꽂아놓으면, 이거 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생기는 비싸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비싸도 중요해. 저게 범인이 한 사람이 있나? 비싸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영어로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셔야 지금부터.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나쁜 일이 발생해도 이거를 가능하면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막 복수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이 꽁해지면 여러분
생기가 약해져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기에 대하여 확실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유전자에 생기가 넘치게 하셔서 그동안 꺼져 있던 그 귀중한 유전자들을 다시 켜서 여러분이 재생되고 내 세포도 재생되고 간 세포도 재생되고 예 심근 세포도 재생되고 예 관절의 연골도 재생돼서 모든 질병이 재생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